기념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진자식 잘 대할 말씀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자식가요? 이건 오랜 역사의 기간을 일으키고 인생을 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에 고민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인간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원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 불안도 그 문제에 상당히 무서워하십니다. 그것은 계속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 권위 안에 계속 준비에 대해서 아실 텐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대신하는 것은 모르고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이고 그저께 상상할 수 있듯이 피드세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2장 20절에 상대로부터 그리고지 않은 것을 꼭 그의 마신 분야가 신단이 물리신 아무래 분야의 고야에 기다리니 그러면 저희가 피드세계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뜻은 피드세계 3만 것을 다시 피드세계 하나님이 그의 고자를 그의 시체를 닮은 적에 두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적인 영상과 다른 고통감을 자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세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다시 태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의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생물 과학과 수술과 암세라는 증상하고 동일한 수컷과 암컷에 대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부라고 보면 또 하나의 이상상상의 삶의 특허를 알고 보면 모든 전자는 것을 무엇이든지 애용한 의사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 땅을 그로 지 삶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꼬에 그런 것이니 하나님 생명이 되냐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보이는 애완한 몸과 보이지 않는 내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